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물 CD 타이틀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상향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67mm, 높이 180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위드는 267mm, 하이트는 180mm로 설정하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한번 클릭한 후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에서 위드는 261, 하이트는 174mm로 설정하고 각각 16등분으로 나누기 위해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넘버 각각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6등분이 된 사각형 적자 도형이 만들어지면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클릭하여 얼라인 패널을 열고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 보드로 설정한 후 각각 중앙에 오도록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클릭하여 선택한 16등분 격자 도형을 잠궈줍니다. 다음으로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고 격자 도형은 꼭지점에 맞춰 각각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해줍니다. 오브젝트 언락오를 선택하여 잠궈둔 격자 도형을 모두 풀어주고 컨트롤 A를 눌러 전부 선택합니다. 선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형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에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그고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새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이어 2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도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뷰 쇼 그리드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드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때 각각 스냅 투 그리드와 스냅 투 포인트를 활성화하면 작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화면을 적당히 확대한 후 디자인 원고에 설정된
문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도형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디자인 원고에 설치된 도형을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그려진 도형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펜툴로 각각 두 개의 도형을 그리면 됩니다. 그려진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을 엽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그리고 선색을 없음, 면색을 C40, M60, Y100, K25로 설정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고 단쪽 문양 오른쪽에 Alt를 누른 다음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단쪽 문양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적당히 겹치도록 합니다. 선택 툴로 두 개의 문양을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문양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양을 작업창으로 이동시켜 배치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다시 하나 더 복사하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함께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클릭한 후 가운데 지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고 호리잔탈로 선택한 후 카피 버튼을 선택하여 정확히 상하 대칭이 되도록 복사를 해줍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위쪽, 아래쪽 각각 수평 수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선을 그려주고, 이때 선색은 C40, M60, Y100, K25로 설정하겠습니다. 각각 수평선과 수직선을 다음과 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완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두리를 선택하고 Reflect Tool을 클릭한 후 중앙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똑같이 하나 복사해 줍니다. 다음으로 제목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문양을 만들 때와 같이 펜 툴을 이용하여 화면의 빈 공간에 그리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만들어진 문양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펜 툴로 문양이 만들어지면 면색은 C40, M60, Y100, K25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문양이 선택되는 상태에서 Reflect Tool을 클릭하고 왼쪽 테두리의 오른쪽 지점에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기준점을 지정하고 Reflect 대화 상자에서 Particle을 선택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Selection Tool로 복사된 반쪽 문양을 선택한 후 적당히 겹치도록 합니다. 두 개의 문양을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United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쳐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양을 작업창으로 이동시켜 배치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목 문양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퍼즐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에 빈 여백을 클릭하여 위드 60, 하이트 6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폴리곤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에 여백을 클릭한 후 라디어스는 10, 사이드는 6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육각형을 선택하고 사각형 위쪽 가운데 쪽으로 배치합니다. 각각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얼라인 툴로 정확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른 채 복사하여 다시 대칭이 되도록 복사합니다. 다른 변에도 복사될 수 있도록 Rotate 툴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모든 변의 복사가 끝나면 가로 도형들을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도형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다음과 같이 선색은 없음, 면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해둡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복사된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Rotate Tool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를 연 후 9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이때 Ctrl D를 네 번 눌러 같은 거리, 같은 오브젝트를 복사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복사를 합니다. 마지막 삐져나온 도형을 Alt Shift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컨트롤 D를 한번 눌러 정확한 위치에 또 다시 복사되도록 합니다. 퍼즐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하여 옵셋 패스 대화 상자에서 옵셋 패스는 마이너스 1, 조인스는 베벨, 미터 리미트는 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컨트롤 E를 눌러주어서 복사된 도형은 잠가주고 셀렉션 툴로 기존의 도형들은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지워주면 다음과 같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이루어진 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Alt, Ctrl, 2번을 입력하여 잠가진 도형을 모두 풀어준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도형을 작업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동하여 교체하고 Ctrl Shift G를 눌러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오른쪽의 도형들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도형 안쪽의 도형들을 일부 선택하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러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위드는 267, 하이트는 18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과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선택하고 각각
정확히 중앙에 오도록 정렬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겠습니다.